찬인. 껌돌이 오늘 아침부터 허브를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앙앙앙앙. 바이탈이 좋아가지고 금방 쇼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병도 오래되지 않았고. 제 생각엔 사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성도 좋고 그래서 어제부터 생식 먹기 시작했어요. 생식 아주 잘 먹습니다. 닭고기도 잘 먹어요. 다간심. 냉동 다간심도 잘 먹고 식탐이 좋아가지고 허브 투여하기가 참 좋네요. 저는 허브를 호박죽에 섞어서 줍니다. 호박죽에는 바이타민하고 미네랄들이 풍부해가지고 부족했던 사료 먹으면서 부족했던 영양소들을 보충할 수 있을 거예요. 사료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봤을 땐 지방인데요. 지방 함유량이 너무 낮습니다. 뭐 건고량 이런 거는 저는 믿질 않아요. 뭐 사료협회에서 만들어낸 건고량, 자기네들이 기준을 만들고 자기들이 사료 만들어내고 그런 영양소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은 산패가 쉽기 때문에 상업용 사료에서는 지방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식동물은 개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지방을 주 원료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세포에서. 그래서 지방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혈중 질소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신장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방을 많이 사료에다가 넣게 되면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충분한 지방을 사료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빨리 상합니다. 이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치면은, 키톤체죠. 키톤 바디라고 하는 거는, 키토산을, 지방산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바디를 말해요. 그래서 인간도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질병들이 개선되는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오늘 아침에 올리브오일도 추가했어요. 오메가3 좀 많이 공급해가지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요. 오늘 투여한 허브로는 아스트라갈러스, 리코라이스, 투머릭, 그 다음 밀크시스, 그리고 올리브오일 이것들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 청소를 살짝 해줬어요. 자극받지 않도록 홍초를 물에다 한 10분의 1 정도 타가지고 탈지면에 묻혀서 귀쪽 안쪽을 살살살살 청소를 해줬습니다. 블리, 이 개구쟁이, 디올, 풀만 뜯어먹어. 너 채식주의자지. 풀 뜯어먹어, 그렇게. 영순, 우리 범생이, 이인자, 레오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여기서. 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 귀염둥이 찬이, 욕쟁이 찬이, 귀여운 녀석. 욕해봐 찬이야. 오, 대장, 저 욕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운동장으로 갑시다. 들어가라. 으, 개떼들. 검둥이도 들어와. 검돌이 어딨니? 검돌 들어와, 들어와. 혼자 놀기. 검돌이 들어오시게.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뛰어놓으시오. 너는 운동이 필요해. 검돌 들어와. 운동장으로 들어와라. 혼자 놀려고 혼자 놀아. 실컷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라, 체군들. 검돌이 들어왔어? 이제 들어왔어? 루틴이야, 데일리 루틴.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방으로 들어오는 거야. 막히 가느라 정신이 없군, 검돌. 야야야, 잔디 파면 안 돼! 잔디 파지 마시오, 땅 파지 마시오. 뒷발질 하지 마라. 자동 잔디깎기가 신기한 검돌이. 검돌, 파지 마라. 밖으로, 예, 컴온, 나가자. 예, 컴온, 찬이. 검돌, 나와. 검돌, 나와, 이리, 나와. 아직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여기 규칙을. 나와. 나왔어. 여기 규칙을 빨리 익히도록 해라. 응, 알겠어. 교정.
가레오 우용순 하하하 나의 충직한 부하들이여 오른팔과 왼팔 물 없지 마라 희열 즐거워 저 정신없는 두 녀석 플리 쌩까고 너 나 배제하는 거냐? 블리? 불러도 안 오고? 카일 너는 내 껌딱지가 될 거야? 검돌이는? 응? 아이고 야 잔디에 비벼가지고 다 젖었잖아 엄마가 이 사실 아니 너?